100년 동안 난 비밀리에 살아왔지. 라이언하트 기사단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 걱정 마. 네가 여기 막 도착했을 때 이미 소식을 들었지. 자유의 섬에서 내가 모르는 일은 없으니까. 약속대로 단서를 주지. 목격자라는 두 사람이 나타난 뒤로 드디어 왔군. 라이언하트의 기사. 시간의 숨을 우린 시간의 신의 하인이죠. 시간의 가격자다. 너에겐 상인이 천직인 것 같은데? 여기 무조건 크게 한탕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관심 있어? 이것은 브렌의 메시지. 이 장식품을 가지고 브렌을 찾아가면 모든 걸 설명해 줄 겁니다. 꿈을 꿨어.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군. 내 앞에 내 눈을 썩게 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니. 난 레이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 바로 시간의 신의 영역이지. 신역의 물건을 찾아주면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프랑크가 내 약을 사러 가서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아. 프랑크는 내 유일한 가족이야. 그를 찾아주지 않겠어? 부탁이야. 프랑크를 찾았어? 스스로 위대하고 지혜로우며 용감한 검은상의 회장의 호의라고 말하는 루루라는 자를 만나고 그 자가 빚을 갚으라고 말한다면 방황하지 말고 그가 많은 걸 알려줄 수 있을 거야.
악만 녀석! 감히 자유의 섬에서 소란을 피우다니! 무례한 것!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사룡의 이름으로 폭풍 군단에 맞서는 모든 자를 없앨 것이다. 폭풍의 그림자가 크란 몽도를 삼... 이건 검은 상회? 만나서 엄청난 추위가 다가온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룻밤 만에 빛을 날뛰고 있지.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아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찾아낸 게 있나요? 작은 오차가 있었지만 시간의 노드는 아직 정확... 너구나! 우리도 자주 엮이는구만! 길게 말할 필요 없겠지? 우리 대장 게이츠가 날 여기로 보내서 길거리를 시켰어. 사실 신물의 탄성을 찾기 위해서지. 저리가 라파란즈 대의 흔적을 찾아봐! 운이 따른다면 그곳에 죽은 항해사에게서 보물을 찾을 수도 있겠지!
아, 이 망할 벌레가 감히!